반갑습니다. 예. 행복해지셨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예.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제가 사형제인데 사형제 장남이거든요. 그런데 제 친척 중에도 딸들이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저희 때는 남녀 분리를 했습니다. 중학교도 남자 학교, 고등학교도 남자 학교, 대학 들어갔더니 다 남자더라고요. 군대 가서도 다 남자. 저한테는 여자가 어머니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공주님. 저한테 여성은 어마어마하게 신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많은 여성분들이 왔으니 제가 얼마나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이 세상에 무시무시한 조직이 있다는데 조직 세 가지 아시는 분? 예. 첫째, 가까이 일본의 야쿠샤. 예. 두 번째, 홍콩에 있는 삼합회. 그리고 또 하나, 이태리에 있죠? 뭡니까? 마피아. 그런데 그 세 개 조직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무서운 조직이 있답니다. 지상에. 예. 아시죠? 예. 다른 세 개 조직은 영화의 소재로도 나오는데 이 조직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영화의 소재로도 나오지 않는, 예, 대한민국의 부녀회. 대한민국의 부녀회가 이 세계 조직보다 더 무서운 조직이랍니다. 부녀회 회원들은 한 시간 반 정도 전화 통화하고 나서 전화 놓으면서 그런대요. 자세한 건 만나서 이야기하자. 제가 듣기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구가 변하면 한국이 변한다. 일리가 있는 말 아닙니까? 아, 제가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대구가 변하면 한국이 변한다. 그런데 대구에서도 누가 변하면 한국이 변하겠습니까? 부녀회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 부녀회원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참 joy,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그죠? 제 꿈이 한국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부모는 멀리 보라 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라 합니다.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제가 실은 국회 인성교육실천 포럼 자문위원입니다. 그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 자료집에 이 말이 있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멀리 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멀리? 2050년 여러분의 자녀가 40, 50대가 돼서 이 사회의 주역이 되는 그 시대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퀴즈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홍보 대통령 아시는 분? 예, 모르셔도 됩니다. 다시 검색을 해도 안 나오니까요. 제가 발견한 겁니다. 대한민국 홍보 대사는 들어보셨죠? 홍보 대통령은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소신 있는 분, 그래도 이제 머리가 잘 돌아가는 분은, 예, 김연아, 혹은 싸이, 그래요. 어떤 분은 반기문이라고 그러고, 또 이제 뾰로로, 뽀로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기 전부터 한국을 얼마나 홍보했는지, 되고 나서도 홍보를, 뭐 가는 데마다 대한민국을 홍보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봐라, 대한민국을 보고 배우자,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예.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어디 가서 그런 한국을 갖다가 이제 홍보를 하면은 신문에 나오는데 요즘은 나오지도 않아요. 자, 제가 물적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카이로 이집트 대학에서 2009년 6월 4일 날 카이로에 있는
예, 이집트 대학, 저 카이로 대학, 우리로 치면 이제 서울대학이죠. 하고 알아자르 대학이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성균관 대학입니다. 그 두 대학이 공동 주최한 그 특강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아랍권은 물론이고 이슬람권에서 전부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연설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이나 한국 같은 국가는 독특한 문화를 유지하면서도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무슨 얘기죠? 한국을 보고 배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대단한 얘기죠. 이거는 정말 한국 저 홍보비 한 푼도 쓰지 않고 그것도 세계 최강의 대통령이 가서 아랍권을 상대로 아랍 무슬림들이 15억이거든요. 최소. 거기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 부친의 대륙 아프리카 한 달 후에 이거 이제 그 아랍권에서 다 봤다는 얘기고요. 한 달 후에 그 아프리카 가나 수도 아크라에 가가지고 아프리카 지도자들,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또 연설을 합니다. 연설한 자리에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태어났을 당시 1961년 케냐와 같은 아프리카 여러 국가의 1인당 경제 규모는 한국보다 훨씬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완전히 한국에 추월당했습니다. 1961년 제가 찾아보니까 당시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한 80불 정도 됐대요. 그런데 50년 후에 지금 2만 불. 아프리카에 85개국이 있는데요. 그 GNP를 그 저 GDP인가요? GDP, 국민총생산 다 합치면 1조 2천억이 된대요. 대충. 그런데 우리나라가 혼자 1조 2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당연히 아프리카에 가서 누구 좀 어딜 저 샘플을 모델을 보여야 될 텐데 한국이죠. 이런 나라입니다. 그러니 제가 어찌 오바마 대통령을 대한민국 홍보 대통령이라고 안의할 수 있겠습니까? 맞죠? 예. 자, 우리나라의 현 주소입니다. 반도체 메모리 세계 1위, 스마트폰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디지털 1위, IT 산업 1위, 인터넷 보급률 1위, 자동차 5위, 제철 산업 세계 5위. 조금 전에는, 몇 년 전에는 조선업도 세계 1위였습니다. 이런 게 우리나라의 지금 위상입니다. 예. 자, 대한민국이 이러한 놀라운 기적적인 성장을 본 거를, 성장한 거를 갖다가 유심히 지켜본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학자들이. 여러분 아시죠? 피터 드러커. 피터 드러커는 빌 게이츠가 나의 스승은 피터 드러커다 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경영학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만약 노벨 경영학상이 있으면은 피터 드러커의 거다 할 정도로 아주 세계적인 학자고 우리나라에는 피터 드러커 소사이어티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유명한 분인데 바로 이 책 프로페셔널의 전을 서문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일본이 75년 그리고 프랑스와 미국이 각각 200년과 125년에 걸쳐 이룩한 것을 한국은 불과 25년 만에 이루었습니다. 뭡니까? 경제성장. 그죠? 놀라운 일입니다. 자, 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경제성장, 한국을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이 변화를 잘 캐치를 못하는데, 간파를 못하는데 오히려 외국에 멀리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죠? 그리고서 어느 나라가 어떻게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한국에 대한 찬사와 경의를 표하는 학자들이 많은데 그중에 뭐 다 생략하고 딱 한 분만 더 소개를 하면은 예. 헬렌 클라크, 뉴질랜드 전 총리인데 그 UNDP 그 총재입니다. 이분이 2009년 11월 25일 날 한국이 그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 DAC에 가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하루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기사를 해서 봤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6.25 전쟁을 겪으며 극도의 가난을 경험했던 한국이 불과 1.5세대 만에 OECD, DAC 가입 결정을 앞두게 됐다는 것은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태까지 경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 경제 원조를 가난한 나라에게 해주는 나라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한글로 된 기사를 봤기 때문에 대단한 이야기라는 이 대단한을 뭐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제 추측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은 The Great, 그죠? Great 한 사건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번역이 잘못됐는데, 그렇다면은 뭐라고 번역해야 됩니까? 위대한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가난한 나라가 그렇게 빨리 경제성장과 정치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은 여러분 아마 여기저기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치권 이야기는 일단 적겨두고, 예, 뭐 노동쟁이 뭐 이런 걸 좀 적겨두고요. 우리나라 교육 현실만 봐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학교폭력 문제 하나 어떻게 명쾌하게 해결하지 못해서 잊을만하면 터지고 또 잊을만하면 터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어린아이들, 그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인데, 자, 외국에서는 학자들이 저러고 우리의 현실은 지금 행복하다고 한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거의 바닥입니다. 항상 조사하면. 그러면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모순되잖아요. 그죠? 세계적인 속각은 한국을 보라고 그러고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 보라고 그러고 보고 배우라고 그러는데 정작 우리 현실은, 예, 공부는 잘합니다. 아시다시피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PISA에서 항상 상위권이죠. 예, 잘합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잘해도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즉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자기 왜 하는지 모르고 동기부여 차원에서도 점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한국은 그 PISA에서 측정하는 게 13가지 항목인가 이렇게 되는데 동기부여까지 한대. 아, 공부는 점수는 잘 나왔는데 정말 지가 좋아서 했는지 조사해보니까 안 그렇다는 얘기죠. 아,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 우리나라 미래의 주인공, 인성, 청소년들의 인성은 어떤가요? 이게 KBS에서 그 조사한 건데, 예, 아이들이 욕한대요. 많이 욕한대요. 그죠? 이런 정도로 욕한대요.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좀 위안을 삼으려고 다음 걸 보여줍니다. 다음 게 뭐냐면은 모르고 사용한대요. 예, 모르고 사용한대요. 예, 제가 이 통계를 보여드렸더니 광주에 있는 광주의 그 학부모, 교사 연수 때 이걸 보여드렸더니 그 선생님이 딱 손을 들더라고요. 어쩐 일로 그랬더니, 아이들요, 다 해요. 그러더라고요. 욕. 선생님들도 욕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부끄러워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보다 선생님들이 더 많이 아시겠죠. 그죠? 예. 옛날에는 좀 무슨 학업이 불량하고 분명히 불량한 학생들만 욕했는데 이제는 모두 우수한 아이들, 최고의 성적을 잘한 아이들도 욕을 안 하면은 그 또래 끼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아, 이게 어쩐 일입니까? 예. 언어가 우리 인간을 규정을 하고 우리 인생을 갖다 좌우하는데 이 지금 육두문자 이 욕이 이렇게 된다는 게 참 비극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더 심각한 거는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랍니다. 청소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신문에 법원, 검찰, 학교, 병원 등등등등. 그죠? 요즘은 또 뭐 갑질 뭐 이런 얘기까지. 아, 이거 어떡합니까? 영화를 보면 또 온통 욕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제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특강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교직에 한 20, 30년간 있었는데 자기가 맨 처음 교직에 들어갔을 때 하고 지금 아이들의 그 인성을 보니까 부모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게 인성, 그 성품이 무너지는 걸 보니까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가 20, 30년 후에는 멸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한대요. 그 선생님이 대한민국의 굉장히 큰 학교 교관 선생님이에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떡합니까? 예, 우리나라의 인성문화의 현주선이었습니다. 경제발전은 지금 세계 10위권이거든요. 예, 그런데 OECD 중에서 성폭력 발생 빈도가 3위라고 그러고요. 교통사고 사망률 2위. 그 다음에 요즘 또 교통 그러면 또 뭡니까? 예, 보복운전. 보복운전 통계도 제가 봤는데 참 놀랄만한 통계를 제가 봤습니다. 보복운전 통계. 배운 사람일수록 퍼센티지가 많더라고요. 큰 차일수록 많더라고요. 아, 심각하죠. 교육이 거꾸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더 많이 배운 사람이 보복운전을 한다는 얘기예요.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는 못할 망정. 자, 자살률 1위, 흡연율 1위, 청소년, 양주 소비율 1위.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한국 청소년들의 윤리의식은 TI라고
저 투명성 기구 베를린에 본부했습니다. 투명성 기구에서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인도 저 벵글라데시, 몽골, 한국 청소년을 조사를 했어요. 이 윤리 의식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부자 되는 게 정직한 것보다 더 중요하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 예. 아까 저 그 행사단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 예, 전에 그런 걸 조사했는데 한국이 처참하게 꼴찌예요. 한국은 한 20% 이상의 청소년들이 아 예, 부자 되는 게 정직함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다른 데는 9% 6% 이런 데는 예, 그런 전세입니다. 자, 예, 이런 얘기도 참 하기가 부끄럽습니다만 미 하버드대 교수들 사이에 나누는 부끄러운 소문이 있답니다. 이거는 저 문영린 전 교육부 장관,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교육감 하셨던 분이죠. 그분이 이제 저하고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났을 때 저한테 들려주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미국에 갔는데 하버드 교수들을 만났대.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얘기를 하더래요. 문 교수, 예, 저 우리 하버드대 교수들 사이에는 한국에 대한 아주 나쁜 이미지가 있는데 혹시 아시냐? 그 뭔데요? 모릅니다. 그랬더니 예, 우리 하버드 교수들 사이에서는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첫째, 한국 학생들 컨닝한다. 성적을 훔친다. 둘째, 한국 학생들 가짜 서류, 위조 서류가 제일 많다. 국제적으로 다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세 번째, 하버드대 출신이라고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들 한국인들이 가장 많다. 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제가 이 얘기를 다른 또 사석에서 누구한테 참 우리 인성이 참 심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유고슬라비아 그쪽 대사를 했던 분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예,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아이비리그 대학 중도 자퇴하는 학생들 한국 학생들이 제일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왜? 꿈이었기 때문에. 하버드대 입학이 꿈이었어요. 더 이상 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따라가죠. 내부적인, 내적인 동기가 없는 거예요. 그죠? 전부 다 어머니가 주신 동기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가청년도는 계속 지금 이거 2014년보다는 좀 올랐어요. 한 10단계 올랐고 요건 이제 좀 호전될 것 같습니다. 그죠? 김영란법도 통과됐고 아무튼 하지만 경제규모는 지금 세계 10위권이고 그죠? 그런데 우리의 이런 인성문화는 아직도 굉장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세계에서 최초로 국가가 지자체와 교육기관뿐만이 아닙니다. 지자체와 모든 교육기관에 인성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걱정이 있습니다. 어떤 걱정? 만약에 이래도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막 유행에 막 그냥 휘말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뭐 EQ 했다가 무슨 뭐, 그죠? 무슨 뭐 자기도 했다가. 만약에 인성교육이 이렇게 붐이 되다가 그게 그냥 푹 꺼지고 또 실패하면은 국제적으로 완전 망신이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인성교육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절박한 신세입니다. 법이 통과하자마자 벌써 인성교육 자격증을 준다는 게 벌써 200몇 개가 새로 생겼다 그러대요. 아, 이런 상황 속에서 혹시 만약에 인성교육조차도 사교육 시장의 재물이 되면 어떨까 하는 우려가 선생님들 사이에도 있고 저한테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불길을, 이 기세를 살려서 인성교육을 예, 여기서 답을 내야 됩니다. 답을. 예, 근데 대구 교육의 수도. 예, 소명이 큽니다. 여러분. 자, 그럼 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국은요, 재행무상이라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답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내려가거나, 그죠?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올라가거나, 그죠? 근데 비관적인 전망은 하지 맙시다. 낙관적인 전망만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낙관적인 전망을 갖다 뒤져봤어요. 예, 자료를 갖다 막 뒤져보니까 예,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라는 그 유명한 투자회사가 그 정기적으로 세계 경제 장기 전망을 합니다. 그죠? 그래야지 어디에다 투자할지 장기 자금을 갖다가 어디에다가 이제 그 투자할지 장기 전망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 한국과 관련된 자료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그 자료에 따르면은 2050년 한국 경제 세계 몇 위가 된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위라네요.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골드만삭스의 장기 경제 전망은 그냥 뭐 투자자 어떻게 유인하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소위 빅데이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인구, 뭐 자원, 뭐 여러 가지 트렌드, 아니면 그 발명 이런 거, 아니면 근면성 이런 거 갖고서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뭐 이게 이제 들쑥날쑥 하겠지만 그래도 2위를 했다는 건 제가 참 이해가 안 돼. 그리고 2050년까지는 제가 살고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뚝 잘라서 2025년을 봤더니 그래도 7위라네요. 예. 아, 그런데 이 자료는 사실은 IMF 전에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아, 이거 아니구나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뭡니까? IMF 금융위기를, 외환위기를 우리나라처럼 국민들이 팔찌 팔고 뭐 금판지 팔고 해서 이렇게 단기간에 극복한 나라가 또 없었대요.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도 해서 제가 다른 자료를 찾았더니 이웃나라 중국의 기관지인 런미르바오 인민일보에서 이런 예측을 했더라고요. 2050년 한국은 세계 5대 강국이 될 것이다.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면은 여기뿐만이 아니고 미국이나 혹은 다른 데 싱크탱크에서 예측한 것도 있습니다. 그 예측이 계속 상위권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참 국내에서는 다들 죽겠다고 그러고 청년들 일자리 없다고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헷갈립니다. 정말. 그럼 우리나라의 미래는 정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자 보십시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만든 말입니다만 보편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보편적인 법칙이 아니겠습니까? 미래는 언제나 과거와 현재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미래도 우리나라의 과거, 우리 현재를 찍어서 이렇게 딱 연장해보면 뭔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굉장히 심플한, 단순한 얘기죠. 예, 단순하기 때문에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은, 근대사, 뭐, 저 한일합방 뭐 그런 거 다 제끼고, 해방됐을 때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 나라가 몇 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한 100여 개 있었겠죠? 그중에서 몇 위였을까요? 바닥이었죠. 그죠? 통계도 없을 정도로 바닥이었습니다. 뭐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몇 년 있다가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없는 것이 그냥 완전히 다 그냥 뒤집어진 겁니다. 그죠? 그나마 그 당시 뭐 공장이니 뭐니 이런 거 북한에 많이 있었고 자원도 그죠? 남한에는 인력밖에 없었는데 그게 다 완전히 막 허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그렇지 않아도 못 사는 나라가 이제 겨우 독립을 해가지고 뭔가 하려고 했는데 또 그것도 외침이 아니라 동족 상잔에 그 전쟁으로 완전히 그야말로 그 바닥으로 떨어진 거죠. 자 그랬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당시 예. 어떤 일이 있었어요? 1950년대 우리나라 국민소득? 뭐, 그 거의, 그죠? 그것도 바닥이죠. 아, 그리고 나서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 전쟁 한 4, 5년 하고, 그리고 나서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우리는 휴전 상태입니다. 그죠? 아, 희한한 나라야, 하여튼. 예. 정전 상태거든요. 그리고 60년이 지난 2013년에 우리나라 정부가 참 고맙다. 유엔 참전국 27개국 대표하고 그다음에 그 참전 용사들 옛날 젊은 시절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야말로 죽기도 하고 부상도 있고 하는 그런 병사를 갖다가 초청을 해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자 당연히 해야죠, 그죠?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그 기념 행사를 한 거죠. 당연히 했어야 됐고 자 그때 예,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예, 자 이분. 얼굴 보면은 터키, 그죠? 예, 투르크 계통, 예, 터키인들, 우리나라를 브라더처럼 형제국으로 여기는 그런 분들이 왔습니다. 노구를 이끌고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이분들의 눈에 터키의 저 시골에 있으니까 세계여행 그렇게 못했을 거고, 그죠? 가끔 뉴스는 듣지만 뭐 그냥 뭐 유럽 뉴스 정도지 이게 동양권 그럴 텐데. 여기 와가지고 이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이분들은 이 현상을 어떻게 봤을까? 여러분 눈이 휘둥그레지지 않았을까요? 이 청계천 예?
예, 뭐 탱크, 그 다음에 시궁창 물 흐르는 이 청계천이 이렇게 변한 거, 이런 거. 근데 한국의 발전, 이걸, 예, 빌딩에 이런 걸 보면서 이분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 기적이죠, 기적.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발전을 뭐라고 합니까?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에 빗대어서 뭐라고 하죠? 한강의 기적. 맞습니까? 예,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독일을 얕잡아 본 겁니다. 독일을 한국하고 같이 비교한 겁니다. 그죠? 자, 보십시오. 독일은 1차 세계대전에서 깨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다시 일어나서 2차 세계대전을 치렀습니다. 그죠? 독일에는 세계적인 기술자, 세계적인 박사, 학자, 소위 경제와 관련된 귀신들이 다 거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6.25 끝나고 나서, 해방되고 6.25 끝나서 이공계 박사가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10명 안팎이었습니다. 일제가 이공계 교육은 그 한국 사람들을 많이 안 시켰습니다. 기술자 몇 명이 있었겠습니까? 대부분의 인구가 농촌에서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마치 세계적인 프로 축구 선수, 독일이라는 이름의 선수가 잠깐 부상을 당해서 입원했다가 나와가지고 필드에 나옴.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의 원조 좀 받고 해가지고 라인강의 기적을 만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축구화도 제대로 신어보지 못한 시골뜨기가 겨우, 그죠? 축구화 신고 나왔다가 그냥 국제사회 나왔다가 그냥 꼬꾸라져가지고 다시 허둥버둥 하다가 이번 겨우 퇴원해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하고 한국을 동급에서 비교하면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6.25 때 독일 사람들은 다이뮬러, 벤츠, 폭스바겐 타고서 피난 갔습니다. 우리는 달구지 타고 피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같이 비교를 합니까? 그거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한강의 신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을 주목한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피터 드라커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리고 그 학자들이 그 데이터를 갖고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죠? 예언을 하는 겁니다. 전무후무한 현상이 지금 아주 희한한 현상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것도 저기 동양의 끝에 있는, 그것도 분단 상태에 있는 나라가. 그죠? 자, 보십시오. 자크 아탈리. 이분이 바로, 하여튼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시험 쳐서 대통령 뽑으면은 자크 아탈리도 할 정도로 머리가 좋은 분이래요. 미테란 대통령의 특보였고, 유럽은행 총재도 한 분인데, 이분이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25년 무렵이 되면 세계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한국의 1인당 총 생산량은 지금부터 2025년까지 두 배로 증가할 것이다. 한국은 경제 문화의 새로운 모델로 각광을 받을 것이며, 한국의 기술력과 문화적 역동성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자, 보십시오. 여기에서 여러분 이 단어를 아주 유심히 보셔야 돼요. 뭡니까 이게? 새로운 모델이래요. 그냥이 아니라 새로운 모델이래요. 이 모델이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우리나라 근대화의 모델이 뭡니까? 영국이잖아요. 독일이잖아요. 프랑스잖아요. 그죠? 아예 모델을 준다. 우리나라 지금 교육의 모델이 어딘지 아시죠?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공교육 모델이.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무슨 뭐 우리 사회 현상 할 때, 야, 독일에서는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게 기준점이에요. 기준점. 근데 그 모델로 각광을 받는데요. 아, 그런데 사실 보니까 뭐 IT 산업 이런 거 모델을 만들더라고요. 그죠? 예. 한국 표준, 한국 스탠다드가 세계 스탠다드. 뭐 이런. 그죠? 자. 뿐만이 아닙니다. 미래 충격의 저자 엘빈 토플러 아시죠? 잘 아시죠? 엘빈 토플러. 그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양 문명과 동양 문명의 교체가 20세기 말부터 21세기에 걸쳐 이루어질 것이며, 그 다음 말 보십시오. 한국은 태평양 시대의 중심 국가가 될 것이다. 자,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Now. 20세기 말부터 21세기에 걸쳐 이루어진대요. 뭐가? 문명의 교체가 이런지, 문명의 교체가, 왕조의 교체가 아니라,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아주 그냥 머리가 빵 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시대. 왜냐면요, 제가 알고 있는, 제가 그
그 제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인 중에 제야, 독일의 제야, 그 저 역사학자가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오스왈드 슈펭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미 지금부터 100년 전, 1918년, 지금부터 100년 전에 벌써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서양의 몰락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서양의 몰락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역사적인 철칙이 있습니다. 어떤 철칙? 모든 문명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왕조와 마찬가지로. 왕조의 유효기간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물론 이제 특수한 사정 때문에 다르긴 한데 2조 500년은 완전히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제가 저는 이제 사실은 저 전공이 사회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슬람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예, 이슬람 전공자입니다. 독일에서 이슬람 역사. 제가 이슬람 역사를 보니까 아주 희한한 역사를 봤는데 보니까 왕조가 전부 다 100년, 120년, 200년 사이에 자꾸 교체되더라고요. 3대, 4대에서 교체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조 500년, 그 다음에 고려도 몇백 년 하니까 왜 이렇게 짧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노멀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왕조가 한 200년 되면은 이제 서서히 썩는데요. 부패하고 나태해지고, 그죠?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새 물로, 새 가리를 한대요. 중국의 왕조사도 보면 짧습니다. 아, 짧대요. 그런데 그렇다면 문명은 어떨까요? 문명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문명도 한 500년, 600년 되면은 이제 쓸만한 거 자원 다 쓰고 더 이상 노화 현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역사 철학자들이 문명 주기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주기설? 예, 그렇습니다. 지중해 시대가 있었다. 그리고 대서양 시대가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아시아 태평양 시대가 있을 거다. 근데 이건 서양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제가 보기에 이렇게 하나 빠졌어요. 뭡니까? 지중해 시대에서 대서양 시대로 막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시대가 있었냐? 인도양 시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 제가. 인도양 시대라니. 예, 바로 이슬람 문명이 세계 문명의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한 500년, 1000년간. 그죠? 제가 이슬람을 전공하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지중해 시대, 인도양 시대, 대서양 시대, 아시아 태평양 시대. 근데 대서양 시대가 저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마 이제 영국이나 이런 데 관광 가시면은 와, 대단하다 해가지고 대단한 거 많죠. 근데 먹고 사는 거 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죠? 예. 저물고 있습니다. 제 아는 분이 기업을 하시는데 그분이 출장을 1년에 22번을 간대요. 근데 언제 한번 사석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서구가 저물고 있는 걸 본대요. 갈 때마다. 자, 그러면 뭡니까? 한 나무가 고사가 된다는 것은 옆에 있는 나무가 다시 일어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죠? 대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대타, 대서양 시대 다음 대타로 손꼽을 수 있는 지역이 어디가 있을까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아시아, 그 다음에 아프리카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프리카는 내전 때문에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러면 어딥니까? 아시아입니다. 그죠? 아니나 다를까 중국이 일어서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이, 그죠? 예,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고, 곧 한국이 따라잡았고,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학자들이, 역사 철학자들이, 아, 이제는 투자도 그쪽으로 하고, 공장도 그쪽으로 보내고. 왜? 이거는 철칙이거든요. 그죠? 한 기업이, 한 왕조가 한 몇백 년 되면 이렇게 하듯이, 그죠? 철칙이니까. 문명도 500년, 한 1000년 되면 더 이상. 그거는 그 문명이 뭐, 그 문명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뭐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 문제가 이제 심각해집니다. 그죠? 자, 폴 케네디라는 학자가 예일대 교수인데,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책의 저자인데, 이분이 도쿄대에서 강의를 했답니다. 주제가 태평양 시대, 아시아 태평양 시대. 거기에서, 자, 이제 아시아 태평양 시대가 열린다. 그죠? 얘기를 했겠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얘기했듯이, 강대국의 유효기간이 있다. 그죠? 그리고 서서히 그 조짐이 보인다. moral hazard, 그죠? 그 도덕, 그러니까 도덕적 타락, 그 돈 갖고서 장난하는 거, 뭐 이런 거. 저 그런 건 아주 벌써 이제 거기가 슬슬 이제 노화 현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금융위기 그런 거. 예. 그러면서 얘기를 했겠죠.
미국도 언젠가는, 그러면 데이터가 어디냐? 아시아 태평양시대,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청중이 젊은이가 손들고, 예, 교수님, 21세기 아시아 태평양 시대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중심 국가가 누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Not USA, Never Japan, 일본 절대 아니고 Never China, China 절대 아니다. 제가 보기에 일본의 역사에 대한 어떤 그런 반성 이런 것이 좀 모자란 것 같고, 중국은 너무 또 강하고 또 뭐 그런 게 있는 모양이야. 하여튼 케네디 교수의 얘기예요. 금산 얘기가 Maybe Korea라고 했대요. 여러분 실감납니까? 이건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중심이라는 얘기는 아시아 태평양에서만 잘 산다가 아니라 세계 문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뭐냐면은 이러한 예언은요, 한국이 본격적으로 이제 치고 나올 때입니다. 그걸 갖다가 저 학자들은 미리 본 거죠. 데이터 분석을 하는 분들, 저 높이에서 이렇게 보는 분들은 미리 보거든요. 아, 어느 선수가 앞질러 가고 그 속도를 이렇게 보니까 조금 있으면 그 선수가 앞지르겠네? 위에서 다 보잖아요. 사이클을 이렇게 보면은.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저 뒤에서 아직도 뭐 그냥 뭐, 가스탄 날아가고, 그죠? 뭐 파업하고 이럴 때, 1960년대에 그때 벌써 우리나라를 주목한 학자가 있습니다. 누구? 아놀드 토인비. 세계적인 역사학자죠. 그죠? 도전과 반응으로 역사, 세계 역사를 설명한 학자예요. 아놀드 토인비와 관련된 그 일화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아놀드 토인비가 일본을 방문을 할 때 그 수행했던 사람들이 아, 조선도 들러갑시다 그랬대요. 조선도. 그랬더니 아놀드 토인비가 그랬대요. 조선 들릴 필요 없다고 그랬대요. 왜요? 그랬더니 조선은 600년을 버텼는데 그런 나라는 볼 필요도 없다. 쇄신이 안 됐던 얘기, 썩었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웬 바람이 불었는지, 웬 바람이 불었는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은 동양에서 가장 예의 바르고 전통이 있는 나라며 끈기와 지혜가 있는 민족으로서 언젠가는 물질 문명을 극복할 수 있는 세계적인 정신 문명의 선구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와, 놀랄 일이죠. 아놀드 토인비가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저는 많이 모른다고 봐요. 그죠? 아놀드 토인비가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았을까요? 한국에 살지도 않았고, 뭐, 현장, 필드 워크도 안 했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명석한 학자는요, 부지런한 학자가 평생 연구한 거, 해도 못 발견한 거를 단 한 달만, 아니면 데이터 몇 개만 해도 알아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놀드 토인비 얘기가 맞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자의를 하는 거죠. 정신문명. 자, 그런데 제가 이보다 더 놀라운 자료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루돌프 슈타이너라고 석학 중에 속합니다. 저서가 수백 개가 되고요. 영적인 영감을 받은 분이에요, 이분은. 예. 쉽게 얘기해서 도인입니다, 도인. 예. 루돌프 슈타인. 발돌프 실내 있잖아요. 발돌프 유치원. 그거 창시자죠. 인지학계 창시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무슨 얘기냐? 인류 문명의 대전환기에는 새로운 삶의 양식을, 모델을 결정할 원형, 아키튜입, 원형을 제시하는 성배의 민족이 반드시 났다. 선택받은 민족. 그 예수님이 마지막 마셨던 그 성배의 민족. 선택받은 민족이 나타난다. 지중해 문명의 전환기에는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었다. 그러나 그때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전환기인 오늘날 그 민족은 어디에 있을까? 동방에 와 있다. 그 다음 내가 모른다. 하지만 그 민족을 찾아서 여러분은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로부터 배워라.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게. 이 얘기를 누가 했을까요? 아, 물론 저는 참 여유가 있으면은 그 루돌프 슈타인 그 아키브에 가서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원문이 과연 있는지. 왜냐하면 이건 누가 전한 말이기 때문에. 누가 전했을까요?
예, 다카시 유아오라는 일본인 인지학회 회장이 이 말을 시인 김지하 선생한테 했답니다. 그래서 김지하 선생이 자기 책에도 쓰고 강의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네이버에 두드리면 다카시 유아오 김지하 치면 제가 지금 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다카시 유아오는 루돌프 슈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동방에 와 있다 했잖아요. 동방. 예? 동방에 와 있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일본이지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자료를 뒤졌대요. 근데 아무리 일본 자료를 뒤져도 일본이 성배 민족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도대체 어디지? 도대체 어디지? 하다가 우연히 조선사를 읽었는데, 조선 그 근대사를 읽으면서, 아! 조선이네. 루돌프 슈타이너가 이 예언을 했을 때 한국은 없었습니다. 일제 식민지 하에 있었으니까. 그죠? 일제 식민지 하에 있었으니까. 조선이네. 그리고, 아니, 다카시 유아오 생각에 그 성배는 동학사상이네. 경주에서 나온. 그런 얘기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소름, 그 전율을 일으켰다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동학이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동학과 같은 파괴력, 동학과 같은 혁명적인 사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민족이 바로 루돌프 슈타이너가 얘기한 그런 성배 민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논리적으로 지금 어디, 지금 베트남? 싱가포르? 어디 다른? 아니면 일본?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루돌프 슈타이너는 뛰어난 예지를 가진 인물이었거든요. 이 자료를 갖다 전부 다 이렇게 분석해보면 점점 부담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뭔가 좀 야릇해요. 그죠? 어떻습니까? 그런데 제가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광주에 가서 그 교육을 하고 저녁 때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광주 인근에 있는 화순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참석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화순에 관한 전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전설이 뭐냐면은, 토종 이지암 선생이 16세기 중반에 화순에를 왔었대요. 화순에를 와서 예언을 하는데 이런 예언을 했대요. 화순에 적벽이 있습니다. 양자강의 적벽처럼 적벽이 있어요. 이런 벽이죠. 벽이 쫙 있는데, 토종 이지암 선생이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은, 적벽에 언젠가 물이 찰 때가 되면은 한반도의 국력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대요. 그게 화순 사람들 그 머릿속에 그냥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 게 있대요. 그래서 제가 노트를 했죠. 그런데 보십시오. 화순에 있는 적벽은 물이 찰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형상 물이 아무리 와도 그냥 흘러간. 그죠? 그런데 1985년 전남도 화순에 동복댐 수자원을 위해서 동복댐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차츰차츰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1988년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커밍아웃. 야 봐라, 여기 이런 나라가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아, 그러니 제가 지금 얘기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갖다가 종합하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점점 우리한테 지금 전 세계, 예? 예. 국내 학자들은 발견을 못 했는데 해외 학자들이, 그리고 토종 이지암 선생이 벌써 몇백 년 전에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국내 학자들이 또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발견했습니까? 3세기 주기설. 문예부흥 3세기 주기설. 자, 보십시오. 12세기 때 금속활자, 상감정자, 팔만대장경이 나옵니다. 그것도 몽골의 수 없는 침입으로, 그죠? 군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울 때 세계적인 소위 창조물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3세기 후인 15세기 어떻습니까? 아,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때 아마 무슨 뭐 국제 뭐 무슨 특허 협회가 있었으면은 한국에 올린 특허가 그냥 실제 일본이 그런 분석을 했더라고요. 뭐 그냥 다 올라가는 거죠. 그죠? 대단한 3세기 후에 문예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8세기 영정조 시대의 성리학, 진수상경화, 판소리, 탈춤 등등. 그죠? 물론 오래가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어떻습니까? 다시 3세기 이후 21세기 전장부터 일기 시작한 세계적인 한류 현상.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꿈에도 못 갔죠. 그때는 뭐 중국에도 여행을 못 했으니까 그죠? 예, 꿈에도 못. 이런 현상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 학당이 한 900개 가까이 됩니다. 900개. 제 수업에 지금 사우디 학생, 뭐 이란 학생, 터키 학생 이런 외국인 학생들이 오거든요. 우즈베키스탄 이런 학생들. 가다 보면 학생들이 우글우글해.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 배우겠다고. 야, 이게 뭡니까? 자, 보십시오. 문예붕 3세기 주기설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문예붕 3세기 주기설, 그거는 그냥 우리나라에서만 그랬던 거예요. 그죠? 그 영향이 멀리 가봤자 중국이나 일본 정도 가가지고 거기에 뭔가 조금 도움이 됐겠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2006년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재선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송상현 2009년 재선했습니다. 재임됐습니다. 세계은행 총재 2012년 또 재임됐습니다. 2013년 국제통화기금 서열 3위 아시아태평양 국장 한국인. 아, 어느 자료를 보니까요, 어느 국제대회에 반기문 총장하고 김용 총재가 동시에 같이 단상에 올랐대요. 그랬더니 클린턴 전 대통령이 그랬대요. 아, 한국 사람들이 다 아네. 이게 지금 입법, 사법, 행정 뭐 이런 겁니다. 예, 경제. 이 현상을 지금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뭐 가면은 한국이 그냥 다 휩쓴대요. 이제는 신문에도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 현상을 갖다 도대체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이거는 그냥 문명 3세기 주기설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더 큰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명의 열쇠를 바로 이 조그마한 땅, 아직 분단된 땅, 그죠?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 땅에서 지금 그것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자, 우리는 지금 기로에 섰습니다. 과연 우리 민족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새로운 세계 문명, 천년 갑니다. 문명 보통. 새로운 세계 문명의 모델을 지닌 성배 민족이 될 건지, 아니면 적어도 세계인으로부터 손깍지를 받지 않는, 그리고 존경받는 그러한 국가를 건설할 건지, 아니면 계속 어그리 코리안으로 남을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자, 그럼 낙관적인 전망을 한번 해봅시다. 그죠? 낙관적인 전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전을 세웁시다. 문화강국이 됩시다. 우리는 땅덩어리도 좋고 인구도 작기 때문에 뭐 경제대국, 군사대국, 무슨 그런 대국 말고 문화강국 되자. 그죠? 특히 토미가 얘기한 정신문화강국이 되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편가치에 근거한 새로운 삶의 양식을 찾아야 됩니다. 그죠? 새로운 양식을 그냥 뭐 만들려고 아니라 다른 데 가서 벤치마킹해서 그거 조합하면 됩니다. 그죠? 피카소가 얘기했듯이 천재는 그죠? 카피하고, 예, 위대한 예술가는 훔쳐온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저것 해가지고 하나의 모델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우리 거, 그 다음에 남의 거.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모델. 영국 사람들이 그랬듯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랬듯이. 자, 그럼 목표는 제도의 선진화와 의식의 선진화. 그죠? 역사 발전을 보십시오. 제도와 의식. 이 두 개가 바뀌면서 그 나라가 발전합니다. 그죠? 일단 첫 번째 비전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제도가 바뀌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도가 바뀌면서 동시에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민주주의 사회에는 신민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민주주의 사회가 되려면은 왕정으로서는 되지 않고요. 제도는 상권 분립. 그 다음에 의식은 시민의식. 이런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성배민족이든 아니면 뭐든 거기에 걸맞는 의식과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한테 체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인성교육의 심각성이 바로 그거죠. 리우 요번 올림픽 잘 보셨습니까? 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리우 올림픽에서 18명의 한국인 지도자가 16개국 5종목의 국가대표팀 감독 사령탑으로 리우 땅을 밟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서 박중건이라는 베트남 사격 국가대표 감독은 제자를 얼마나 잘 지도했는지 금메달을 따게 했어요. 우리나라 선수를 꺾고. 그죠? 어떻습니까? 박수 쳐야 되죠. 이게
성배민족으로 가는 길입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필리핀에 있는 어떤 그 국가 감독은 자기 돈으로 그 필리핀 선수의 비용을 넣어서 국제대회 나가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자, 지구가 이제 더 이상 피부 색깔 혹은 국적으로 뭐 편사함하고 나누고 가르기에는 지구가 너무 좁아졌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지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가의 힘은 역부족입니다. 이제는 이제 UN 사무총장도 배출했겠다. 국제 모든 사람들과 같이 뜻을 갖는 사람들과 같이 연대해서 그게 문화가 됐든 산업이 됐든 교육이 됐든 그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흔쾌히 다른 나라, 일본이든 북한이든 좋은 거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배워서 그걸 우리 걸로 만들어서 세계의 모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기왕 제가 전공한 게 이슬람이고 제가 사실은 국내에서 종교학으로 이슬람을 전공한 최초의 학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보너스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은 이슬람이 천년 문명을 갖다가 했을 때 비결이 있더라고요. 어떤 비결이 있냐? 아, 거기에서도 공부를 중요시했더라고요. 공부를. 심지어 어떤 하디스가 있냐면요. 배울 게 있으면은 중국에까지 가라 그러더라고요. 배울 게 있으면은 이교도에게서도 배워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학자를 중시했어요. 어떤 말인 줄 아십니까? 학자의 잉크는 순교자의 피보다 더 진하다.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오로지 인적 자원이었거든요. 그게 뭐예요? 학이 시습지 부력 연로화. 그 공자님의 그 유교 사상 배워야 된다 하는 그 사상으로 여러분 어머니들이 읽은 겁니다. 그죠? 이제 배우는 거 물론 배워야 되겠지만 열심히 배워서 뭘 해야 됩니까? 첫째, 본인 행복해져야 되고요. 아이들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이들은 그냥 놀게 하십시오. 단 사랑만 주십시오. 여러분 간섭하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의식을 갖다 주입하는 건 뭐와 마찬가지입니까? 여러분의 그걸 주입하는 건 다 뭐예요? 지난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이 무슨 저 예언자입니까? 예언 아니잖아요. 전부 다 경험적인 사실이에요. 그죠? 경험주의자는 눈이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다. 경험주의자는 눈이 뒤에 있습니다. 눈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예언자들이에요. 그리고 천재적인, 천명, 만명 중에 한 명, 두 명 있는, 있잖아요. 몽상가들. 그런 사람들이고요. 나머지 보던 사람들은 전부 다 경험주의자들인데, 뒤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여러분의 생각을 계속 아이들 그걸로 여러분을 지도하는 것은 아이들로 하여금 마치 백밀러 보고서 운전하게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그 운전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앞으로 20년, 30년 여러분이 아이들이 주역이 됐을 때. 자, 보십시오. 특히 나노산업, 무슨 뭐 통신, 전자통신 이런 분야는요. 1년만 지나면은 배웠던 거에 반이 못 쓰게 된대요. 즉 무슨 얘기냐? 대학교 3학년, 4학년이 되면 1학년 때 배웠던 거의 다가 쓸모없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죠? 지식은 이제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단 마지막으로 단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제가 보편이라고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바로 미덕입니다. 친절한 아이, 열정적인 아이, 배려하는 아이, 겸손한 아이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친구가 되고 같이 일하자 그러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에리 프롬의 그 말을 제가 인용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인간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도 태어나고 있고 유럽에서 태어나고 있고 지금 아프리카에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네, 태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서서히 자태를 드러내고 있는 하나 된 세상. 나는 그런 세상이 새로운 인간의 출현, 혈연과 지연이라는 원시 족쇄로부터 벗어난 인간, 자신을 인류의 자식이자 세계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여기는 인간, 그 어떤 배타적인 집단이 아니라 인류와 인류 전체의 삶에 충성을 바치는 인간,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민족과 국가와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 맞습니까? 자신이 속한 종족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으로 인해 보편 가치에 대한 판단력이 일그러지지 않은 인간의 출현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믿는다. 바로 그런 인간을 통해서, 그런 민족을 통해서만 성배 민족의 그 과업이 달성됩니다. 자,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보편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Universal Value. 이게 바로 미덕입니다. 감사, 열정, 확신, 탁월함,
창의성 이런 미덕이 전부 다 우리가 인성교육에서 추구하는 미덕이 전부 다 보편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 보편 가치라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 대구 사람들끼리 친절 남은 아니고 우리 경상도 사람들끼리만 배려 아닙니다. 보편 가치는 인류 전체 어디에서나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 행복 내지는 이 꿈, 그죠? 우리에게 다가선 이 선택의 순간, 여러분이 선택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한국,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명운과 세계 문명의 명운을. 이미 유럽은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럽인들이 동양 사람들한테 이렇게 친절한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린 이제 이미 다 됐어. 예? 이미 다 됐어. 그래서 뛰어난 화가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막 배워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준비가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